하오나 대체 그 명분이라는 것이 술잔에 독을 푼 진범을 찾아내면 돼요. 진범만 잡아낸다면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요. 당연히 저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그 분노도 사그라질 것이고 현이를 태자로 추대하겠다는 그 의지도 약해질 것이 아니겠소. 하오나 마마, 시간이 너무 촉박하옵니다. 범인을 잡는 동안에 이현 전하께서는 태자로 책봉이 되고 말 것이옵니다. 우선은 저들을 달래야 하오. 신료들에게 대조영의 목숨을 내주고 협상을 잘 벌인다면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이오. 황후마마, 지금의 대조영의 목숨은 우리 이민족 장수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마마. 알고 있소이다. 해서 지금 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소이까? 황후마마, 그만 대전으로 납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신료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대조영을 대전으로 끌고 오라 이르게. 예, 마마. 이현 왕자의 태자 복귀를 유노해주고 대조영의 목숨을 거두어라.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동축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들었으니 그만들 하시오. 폐하와 난, 가문과 출신, 혈통을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해왔소. 이 나라가 이렇게 강국이 된 것도 번장 제도를 사용했기 때문이오. 허니 황위를 계승함에 있어서도 능력 위주가 되어야 할 것이오. 이것은 이현 왕자가 능력을 보인다면 언제든 다시 태자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대조영을 들게 하라. 이번에 난 번장 제도를 사용해서 대조영을 중용할 것이요. 아니되옵니다, 황후마마. 아니되옵니다, 황후마마. 아니되옵니다, 황후마마. 대조영은 죽어 마땅한 대역죄인이옵니다. 황후마마께서 대조영에게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 싶으시다. 귀부산에 인간 사냥터로 내보내시옵소서. 인간 사냥터? 아니되옵니다, 황후마마. 그곳에서 살아나온 자는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없었사옵니다. 그것은 사형받은 같은 형벌이옵니다, 마마. 대조영이 중용되려면 적어도 인간 사냥터에서 살아남는 능력 정도는 보여줘야 하옵니다. 예, 그렇사옵니다, 황후마마. 대조영이 그곳에서 살아나온다면 신녀들 중 어느 누구도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옵니다. 아, 이런! 인간 사냥터라. 대조영을 귀부산 인간 사냥터로 보낸다.